저희가 성장성하고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 성장할 거냐, 그리고 현재 현금 흐름이나 재무 상태,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25개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옴니셀, 크레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 이스털리, 거버먼트, 프로퍼티스, 파페치, 이 구디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전기차용 타이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역시 수익성이 개선되겠다라는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투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조제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옴니셀이라는 회사고요. 자연스럽게 처방전이 나오면 그 처방전에 맞게 약을 조제를 하고 특정 함에 이제 넣어놓고 그 환자가 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번호를 넣으면 그 함이 열려서 약을 꺼낼 수 있게, 그럼 투약사고가 미연에 대부분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있고, 이게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 대형 병원들은 되게 지금 대부분 일반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은 병원들은 아직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럼 그 얘기는 향후에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또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제약이나 조제나 투약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또 한대요, 이 기업이. 그러면서 매출의 전반적인 흐름을 구독 서비스로 계속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에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대형 병원 일부는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제약업체 중에서 유럽 시장에 이 옴니스라고 제휴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조제, 자동 조제, 투약 장비를 일부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요거는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아마 투자자분들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전투,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는 무선 폭격 드론? 폭격 조정, 무선 조정 항공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우리나라도 지금 F-22 항공기 많이 도입, F-35죠? F-35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F-35를 보좌하고 지원하면서 보통 이 요즘에 나오는 최신의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좀 짧고 대신에 전투 능력이 되게 많잖아요. 무기를 많이 달아서. 근데 대부분 비행기가 비싸다 보니까 두 대 같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런 그 무인 드론,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갖춘 드론을 통해서 F-35 한 대와 함께 편대를 이루는 거죠. 한 20여 대에서 30여 대의 편대를 이루면 뭐 조종사 한 명이 거의 30여 대의 항공기를 몰고 적진을 가서 초토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현재 미국 그 육군, 해군, 공군에 모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항공 그 지원 시스템을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만으로 보면 F-22가 1억 4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리고 F-35는 7,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35를 사는 이유는 F-22보다 좀 싸니까. 네. 대신에 F-35가 7,8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업체에서 내어놓고 있는 그 정찰 드론 이름이 발키리라고 하는데 얘가 한 대가 400만 달러예요. 그러면 F-35 한 대 살 돈으로 이 발키리를 20대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 F-35 한 대 보낼 걸 발키리 20대를 보내서 그냥 아예 초토화를 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희생 없이, 군인 희생 없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유인 항공선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이후에는 AI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없이 AI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매출이 거의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는 2026년에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보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본 계약을 할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정말로 때가 된다. 그럼 지금 그 스카이보그 프로젝트에는 보잉도 참여하고 있고 록히드 마틴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당히 크레토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론 한 군데 주진 않겠죠. 국방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 업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우방 국가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향후 한 2020년대 중후반 이후에 기대해 볼 만한 한국 방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판매도 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전 세계 1300개에 달하는 보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글로벌 명품 패션 직구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도 요즘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명품 직구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광고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조만간 문을 닫지 않을까 싶은데 이 회사는 이미 그 딜로이트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명품 산업 2021이라는 그 보고서에서 급성장 중인 명품 기업 넘버원을 차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매자의 60% 이상이 MZ세대가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 그래서 훨씬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고요. 여기는 상품을 이 소싱을 해서 그냥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상품을 어떻게 팔지부터 향후에 AS까지 어떻게 할지까지 전 과정을 다 위탁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그냥 여러만 놓고 니들이 알아서 팔아 우리는 그냥 여러만 줄게 이게 아니라 처음에 제품 구매 선택부터 시작해서 판매 후에 AS까지 파페치가 직접 다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가 또 아마존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당해요. 이유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에 그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명품 브랜드들한테 이러한 1년의 전자상거래 또는 웹을 활용한 마케팅, 세일즈 채널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AWS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명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있던 명품 전자상거래 업체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긴 정말 다르구나. 실제로 물건을 사봐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기존의 명품 플랫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파페치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이 FPS라고 하는데 그래서 AWS하고 FPS를 비교해서 많이 소개하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관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 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이름도 조금 긴데 이스털리 거버먼트 프로퍼티스라고 미국의 FBI는 물론이고 요즘에 미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기관이 하나 있죠. 마약 단속국. 그 DEA라고. 아마 노란색으로 DEA 써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건데 이 회사 종목 코드가 DEA예요. 그리고 정부 기관의 그 임대를 하는 두 번째 회사예요. 이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상장은 되어 있지 않고 매출 비중은 또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소개를 했었고요. 현재까지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채무불이행 0%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돼요. 이 회사가 지금은 되게 계속 시장이 하방이 열려있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은행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은행에 가셨다가 잠깐 넣어뒀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괜찮아졌습니다라고 하면 또 근데 그때 내시면 야 진작 얘기해 주지 주가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6%를 담보하고 가시는 거면 남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미국은 기업의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간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실적이 좋아질 때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던 게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은 뭐 5% 10% 그냥 달려왔어요. 항상 그래왔고요. 가장 중요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체크하시면서 우량한 종목 위주로 정리식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